아, 와, 이게 진짜 맛있다. 아, 여기다가 이거 비빔면으로 먹는 친구야. 얘가 어디서 나왔냐? 오이 맞네 양님. 오이 맞네 양님. 어 근데 여기는 와 양념 맛있겠다. 채소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. 어 그러네. 쭈꾸미 많이 있네요. 예예 예, 저희는 야채는 안 넣고 오로지 쭈꾸미만 드리고 있습니다. 야 근데 이 소리 너무 좋다. 비 온다 비 와. 이 소리 너무 좋다. 물어. 대박. 오. 야 근데 이게. 아, 석쇠랑 또 다른 느낌이네. 네. 오, 야, 움직인다. 나는 사실 이게 연탄불도 아니고 석쇠도 네. 아니라서 불맛이 많이 날까라는 불맛 중요하죠. 염려가 있었는데 내 기우였던 것 같아요. 이 불맛이 거의 여기 스팀 사우나야. 이 정도면 모공 열리지. 모공 열려.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꽃이 핀 것 같은데? 네, 한번. 자, 안 매울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감칠맛이. 아, 와, 이게 진짜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? 와, 전 좀 질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너무 탱탱하다. 근데 와. 너무 부드럽다. 와, 그리고 씹으면 그 즙이 촥촥. 이가 닿으면 그냥 바로 똑똑 끊기고 하나도 안 매워요. 근데 이 양념이 안 매워서 다행이다. 난 밥 없이도 먹겠다니까. 근데 큰일 났는데요? 네? 네? 이게 5인분이면 이게 5인분이면 너무 맛있다. 오이? 너무 맛있다. 오이? 너무 맛있다. 오이? 한 쌈에 안 개만. 두 꾸미. 삼 꾸미는 안 돼요. 아, 네. 아,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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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 쌈에 두 개씩. 두 개씩. 우리가 그거는 또 지켜줘야 돼, 우리끼리. 네.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요. 한 쌈에 좀 나봐봐. 딱 두 개씩 나오잖아. 상추, 두 개씩. 깻잎 향가. 그러니까. 난 여기다가 이거. 잠깐만. 이거는 한 개로 봐야 돼요? 두 개로 봐야 돼요? 두 개. 두 개구나. 두 개였구나. 콩나물 살짝 올리면은 그 식감이 또 달라진다고. 네. 약간 다 먹기 전에 좀 추가해야겠다. 추가해야겠다. 왜냐면 이게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. 감사합니다. 와, 향이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와. 아, 보니까. 맞죠? 가운데 콩나물도 구워 드세요. 콩나물 구워 드세요. 콩나물도 구워 드세요. 콩나물 구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가운데 쓰러져 있어요. 지워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꾸미 이 구이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콩나물이 볶아지니까 삼겹살 찰판에 구워진 콩나물처럼 그렇죠. 여기 부탁하신 거 나왔고요. 약간 좀 이런 데다 비벼 먹어야. 빠바바밤밤. 야, 아이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오, 맛있겠다. 아이고. 콩나물을 여기다가 깻잎은 여기다 좀만 좀 잘라주세요. 와. 와, 야, 대박이다. 야, 이거 대박이다. 드디어. 와, 맛있겠다, 이거. 와, 이거 대박이다.
그러면 나 한 입, 웅이 한 입 이렇게 할까? 웅이도 한 입. 좋아요. 네. 웅이 한 입. 네. 어? 웅이 한 입. 웅이 한 입은 반죽감이 없었잖아요. 근데 한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앞접시, 앞접시, 깻잎 접시. 아, 설렌다. 이 집은 무조건 와. 네가 먹어야겠네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약간 밥에 이 쭈꾸미 양념이 감싸면서 맛이 그냥 아주 그냥 입에서 폭발. 잠깐 물 좀 마시고 올래요? 물컵 하나만. 어? 사라졌네? 사라졌네? 밑에 구멍이 있나? 너무 맛있다. 자. 여긴 쭈꾸미가 양념이 안 돼. 아예 애들이 뽀얗네. 되게 맑은 지리탕 같은. 이거 나도. 국물 맛, 진짜 온리 국물 맛. 진짜 국물 맛일 거야 이제. 기미 해봐야겠다. 기미를 도리가. 아 근데 국물 색깔이. 엄청 깔끔하다. 아니 이게 지금 국물이 좀 약간 시험을 보내가지고 이게 약간 깊은 맛이 날까? 이거 좀 더 끓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안 끓여도 되겠다. 이 국물 맛이 엄청 진하네. 와 장난 아니다. 근데 이게 쭈꾸미도 쭈꾸미인데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쭈꾸미의 탱탱함과 콩나물의 아삭. 드셔보세요. 같이 이거 같이 먹어봐요. 같이 먹어요. 그치, 그치. 쭈꾸미랑 다 콩나물 뻗어. 이거 찍어서. 와, 미쳤다. 저는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이런 맑은 향, 맑은 전골에 라면 사리가 어울릴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 느라는 얘기잖아요. 맞아요. 맞았어요. 또 갑자기 또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.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만.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쭈꾸미 하면은 봄에 먹는 그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을에 먹는 쭈꾸미 또 맛이 좀 다른가요? 아 손님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는 아무래도 그 알은 몰라도 쭈꾸미 그 가을 꽃게가 그 살은 훨씬 더 맛있지 달잖아요. 똑같습니다. 쭈꾸미 그렇게 따지자면. 그래서 가을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쭈꾸미 자체 맛으로 보시려면은 가을에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. 우와. 비빔면으로 먹는 친구야. 국물이 맑아서 약간 좀 싱거울 거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전혀 담백한데 그게 매력 있어요. 약간 그 한참 때 유행했던 그 이경규 선배가 냈던 그 꽃땡면 있잖아요. 그거 딱. 한번 끓어서 끓고 나서 쭈꾸미부터 먼저 드시면 되십니다. 먹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그쵸. 팔팔 끓고 팔팔 아주. 며. 와.
이래서 하나는 섭섭해요. 이것도 한 번 보니까 없어졌죠. 그러네. 섭섭하네. 그럼 넣으면 되지. 콩나물까지 싹. 아이고, 마지막 맛을 먹는다. 와, 대박이다. 와, 우! 와, 저 폭포 소리.